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티셔츠 그만하고 싶어요. 자, 티셔츠 3탄이 왔어요, 여러분. 티셔츠 3탄에서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브랜드들 혹은 핏적으로 조금 특이한 놈들을 준비해봤거든요. 이 제품들 또한 제가 조기 카드 걸려있을 거예요. 저렇게 세탁했으니까요.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많은 기대. 아, 뭐 어차피 보실 거잖아요. 자, 그럼 제가 준비한 티셔츠 3탄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제품은 호웨어라는 브랜드에서 준비해봤는데요. 호웨어 브랜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캐주얼 웨어들이 많이 전개되는 브랜드라서 이 브랜드 어떨까 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호웨어라는 브랜드는 단가가 살짝 있는 편이에요. 이 이유가 있는데요. 호웨어라는 브랜드는 원사 발주에서부터 가공, 염색 모든 것에 참여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랄까 내 새끼 같은 옷을 조금 더 많이 만드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 브랜드에서 보실 수 없었던 어떤 좀 오묘한 컬러감 그리고 좀 더 특이한 핏감을 보실 수 있는데요. 게다가 Made in Korea. 그거 좋아.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제품은요. 핏적으로 조금 특이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기존에 설명드렸던 티셔츠들과는 다르게 어깨 라인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요. 소매 기장감도 길어서 팔꿈치를 완벽하게 덮는 기장감이거든요. 살짝 이지 느낌이 나는 그런 힙한 감성을 즐겨 입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핏감이에요. 그 직접 발주한 원사 와 이 원단감 궁금하실 텐데요. 굉장히 부드러운 면 티셔츠입니다. 두께감은 일반 티셔츠보다는 살짝 얇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근데 컬러감 때문에 비침은 없지만 만약에라도 흰색 제품이었는데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분들께서는 흰색 제품은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제품 면 백이기 때문에 구김은 있습니다. 하지만 스팀 다리미로 구김 잘 펴지고요. 이 제품은 감성으로 입으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거 팬츠랑 찰떡일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약간 와이드한 항아리 핏, 볼륨 핏의 바지. 그리고 이 제품 넥라인 또한 도톰하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들어갔고 뒤에 덧댐청까지 해줬더라고요. 제품을 보시면 그냥 이 티셔츠 하나 만드는데 손이 많이 갔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티셔츠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기존에 설명드렸던 티셔츠와는 핏적으로도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갬성을 찾으시는 분들, 루즈한 실루엣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당연히 면백이라 세탁을 하면 구겨질 거예요. 그럼 세탁하러 가실까요? 역시 면백이라 구김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세탁 후 건조해서 바로 가져온 상태인데요. 구김이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세탁 후 면의 느낌은 조금 더 바삭해지기는 했어요. 근데 섬유유연제를 넣을 경우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진 않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빳빳함은 아니에요. 그런데 넥라인을 보시면 살짝 후줄근해진 느낌이 있기는 한데 요거 정도는 다림질로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요 제품을 세탁을 막 많이 돌리시면 해질 것 같긴 하나 일단 한 번 세탁으로는 수축 변형 많이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갬성으로 입어주세요. 일단 생명을 불어 넣어주고 올게요. 스팀하고 오겠습니다. 스팀을 주고 왔더니 터치감이 완벽하게 동일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어쨌든 세탁을 하면 상하긴 상하지만 진짜 많이 안 상한 편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핏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놈이거든요. 핏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요 덩치가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호리호리하시거나 중간 체형도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오버핏으로 넉넉하게 입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런 갬성 알잖아요, 여러분. Stalkers. 다음 브랜드는 랩12 제품이에요. 요 브랜드 제가 눈팅만 하다가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셔서 냉큼 물었습니다. 요 제품 수피마와 폴리가 섞여있기 때문에 구김이 좀 잡힐 거라 예상을 하는 티셔츠예요. 요놈 있잖아요. 뭐랑 비슷한지 아세요, 여러분? 인사일런스 제품이랑 굉장히 흡사한 터치감입니다. 그리고 얇기도 굉장히 비슷한 편이에요. 뭔가 매트 건조하면서 매끈 부드러운 그런 느낌의 티셔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제품 얇은 원단감 때문에 요 색상은 비침 걱정이 없지만 만약에라도 흰색을 데려오면 신경 쓰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넥라인 또한 굉장히 깔끔 도톰하게 들어가서 키미 취향에 정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생각 외로 저는 랩트웨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기대 많이 안 했는데. 게다가 한 번 더 반해버렸잖아요. 넥라인 뒤편에 덧댐 천이 목에서만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깨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진짜 여기 안 늘어나겠다고 작정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 칭찬할 만 하더라고요. 어깨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목 말고. 그것까지 잡아주셨더라고요. 폴리가 섞여있기 때문에 변형이 조금 없을 거라 예상을 하지만 세탁을 해보겠습니다.
예상 적중. 자, 아무래도 폴리가 섞여있기 때문에 면 100보다는 확실히 구김이 덜한 편이에요. 그리고 얇은 원단감에 비해 구김도 많이 안 갔고요.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티셔츠 또한 변형이 거의 없었어요. 촉감은? 아, 촉감이 조금 더 건조해지긴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세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제품 스팀을 주면 거의 새 상품처럼 될 거라 믿습니다. 스팀 주고 올게요. 자, 생명을 불어넣어 주니 네, 아까보다 좀 부들부들해지기는 했어요. 이 제품 변형률도 적었고 얇고 제 기준 괜찮은 티셔츠입니다. 일단은 수피마 코튼과 폴리 조합이 저는 굉장히 좋긴 하더라고요. 이런 찰랑찰랑한 이런 게 좋기는 한데 얇기 때문에 이 점은 호불호가 갈릴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얇기 때문에 너입할 때 정말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똥배 이런 걱정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너입용 티셔츠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셔츠는 굉장히 얇은데 터치감이 살짝 시원시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더위가 찾아오면 이런 티셔츠 입어줘야 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추천드릴 분들은요, 체형 보정이 조금 안 될 것 같은 얇은 원단감이기 때문에 너무 마르셔서 체형 보완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에드와르도 제품이에요. 이 제품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얇은 티셔츠는 싫어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티셔츠입니다. 면 폴리 소재 조합이지만 면 느낌이 훨씬 더 나는 두툼한 원단감이에요. 뭐랄까, 무텐다드를 업그레이드한 버전의 느낌이랄까요? 짱짱하거든요. 네크라인 또한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서 그 후지근한 맛이 없고 깔끔 댄디한 느낌이 납니다. 게다가 넥라인 뒤편에 덧댄션도 있어서 목 늘어남도 방지해줄 것 같고요. 이 제품 제가 준비한 핏은 오버핏 제품인데요. 세미 오버핏도 있고 더블 오버핏도 있어요. 핏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구입을 하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은데요. 제 기준 오버핏이 살짝 세미 오버핏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좀 더 감성 돋고 싶다, 마치 호웨어처럼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더블 오버핏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다른 제품들에 비해 폴리 함유량이 살짝 적었는데요. 세탁해서 살아남을지 한번 보고 올까요? 아, 구겨졌습니다. 이 제품 아무래도 폴리 함유량이 좀 적기 때문에 면 함유량이 높거든요. 그래서 구김이 좀 있는 편이긴 했어요. 그리고 터치감 또한 조금 빳빳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탄탄한 원단 두께감 때문인지 무너짐이나 수축률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이 제품도 한번 스팀 주고 오실까요? 구김을 펴주니까 확실히 후질근하지도 않고 괜찮죠? 입을만하죠? 이 제품은 탄탄한 면 소재감이 많이 느껴지는 티셔츠로 체형 보정이 좀 많이 필요하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땀이 많으시다면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땀 정도야 멋있어 보이면 되지. 이 제품은 면 느낌이 조금 강한 아이라서 좀 더 캐주얼한 룩에 어울릴 것 같아요. 뭔가 슬랙스보다는 데님 면바지류에 더 추천드리고 싶은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두께감 때문에 과연 요놈을 너입을 하실 수 있을지는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난 못하겠다.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미나부 제품입니다. 요 제품은 작년에서부터 캐리오버된 제품인데요. 요 제품 단연컨대 마르신 분들, 체형 보완 필요하신 분들 들어와. 이 티셔츠는 몸을 만들어줄 거예요. 소재적 조합을 보시면 폴리, 레이온, 폴리우레탄이 들어갔어요. 일단 폴리는 변형을 막아주겠죠? 근데 레이온 때문에 그 특유의 찰랑찰랑거림이 굉장히 좋은 부드러운 아이랍니다. 원단 두께감이 에드와르도 제품과 흡사해서 도톰한 편에 촉합니다. 편집자가 입어봤을 때 조금 묵직한 느낌을 받았다 하는 티셔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무더위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안감이 다르더라고요. 겉감이 레이온 때문에 부들폭신 포근한 느낌이라면 안감은 매끈매끈하게 시원한 재질로 해줬더라고요. 신경 썼네. 네크라인 또한 굉장히 깔끔 타이트한 편으로 깔끔한 느낌을 많이 주는 티셔츠인데요. 플러스로 넥라인 덧댐천까지 있네요. 갖출 건 다 갖췄네? 오늘 다 갖췄네, 브랜드들? 그런데 말이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요. 아무래도 좀 두께감 때문에 여기 어깨 끝 포인트가 살짝 서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어깨를 이쁘게 입고 싶다면 스팀으로 많이 죽여달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제품은 사이드 슬릿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일단 두께감 때문에 단독으로 입어야 돼요, 여러분. 사이드 슬릿도 있고 단독으로 입을 티셔츠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원단적인 소재감으로는 정말 세탁 후 괜찮을 것 같은 놈이거든요. 그럼 세탁하고 오실까요?
대박이죠, 여러분. 어느 게 새 상품인지 모르겠지? 요 제품 아무래도 폴리우레탄 폴리레이온 소재적인 조합으로 봤을 때 구김이 절할 수밖에 없어요. 두꺼운 원단감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탈탈 잘 털기도 했어요. 칭찬해. 감히 말하는데 변형이 진짜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림질, 스팀 다림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할 건 해야죠. 많이 줄 거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변형도 많이 안 됐고 진짜 원상 복귀. 그래서 이 제품은 무더위에 땀이 진짜 많이 나시고 더위 못 참는다 하시는 분들께는 비추하겠지만 그런데 정말 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체험 보정이 우선이다 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단감 때문에 호불호가 살짝 갈릴 수는 있어요. 뭔가 쫀쫀 수영복 같고 약간 그렇거든요. Suckers. 자, 다음 제품은 글로즈 스튜디오 제품인데요. 어허, 사장님. 뭐 이리 야한 티셔츠를 만드셨는지. 일단 소재적인 조합을 보시면 레이온 함유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찰랑찰랑 거립니다. 게다가 얇은 두께감 때문에 다 보입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뭔가 야해요. 일단 소재감, 원단감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요. 얇고 늘어나고 뭔가 그 냉장고 바지 아시나요? 그런 느낌이 물씬 나는 원단감인데요. 시원하긴 엄청 시원하겠지만 몸에 라인이 다 보이긴 하더라고요. 사장님. 큼해. 그래서 이 제품은 만약에라도 몸매 체형 보존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정말 이 제품은 안 돼요. 이 제품은 코대로 다 드러나요. 그리고 이 제품은 개인적으로 키미가 굉장히 좋아하는 취향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남자친구분께서 이런 티셔츠가 집에 하나 있다 하면 이제 제가 빼서 입는 티셔츠용은 딱인 것 같아요. 이 시원 쫌쫌은 아예 세탁하고 오실까요? 유후. 잘 말렸죠, 여러분. 구김도 많이 없는 편이고 변형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재질감이 지금 보이세요? 이렇게 늘어난다니까요. 어머 야해. 그래도 할 건 합니다. 스팀 주고 오겠습니다. 뭐 스팀 줄 거 많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변형도 진짜 안 됐고요. 소재감이 막 이래가지고 아무튼 이 제품 아무래도 원단의 두께감, 소재감 때문에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요. 생로랑 느낌으로 조금 몸매도 드러나면서 여리여리한데 약간 팔랑팔랑거리는 걸 입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 혹은 나 이번 여름 준비됐다. 나 운동 열심히 했다. 그런 오빠야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티셔츠네요. 이 제품 원단감과 소재 두께감 등 많은 요소로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올해 무더운 여름 이런 시원한 재질, 찰랑찰랑한 재질 추천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이 매력에 한번 빠지면 솔직히 못 헤어나오시거든요. 제가 그래요, 제가. 아니, 잠옷으로는 어떨까요? Suckers. 자, 이렇게 해서 대망의 티셔츠 1, 2, 3탄을 다 보셨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올여름 티셔츠 걱정 없겠죠? 이제 지갑을 여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저희가 준비한 이 다섯 브랜드 제품, 세 제품으로 다섯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벤트는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진짜 많이 참여해주세요. 나 힘들었어요.
다음에 또 만약에 어? 반팔 티셔츠 더 보고 싶으면 댓글 달아줘요. No! 빨리 잘못 뱉었다. 아무튼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